자, 드디어 KXO 리그 팀들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하늘 내린 인재와 H렌터카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먼저 하늘 내린 인재 박민수, 방덕원, 김민섭, 하도현 선수가 있고요. H렌터카 김남건, 김대우, 이채훈, 이동민 선수가 있습니다. 또 관중들에게 한번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인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자, 양 팀의 경기 출발했습니다. 먼저 H 그런 모습입니다. 높았어요. 네, 방덕원 골 밑에서 왼손 하지 않았고요. 2점슛 불발. 김대우 선수죠. 자, 김대욱 이번에는 들어갔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초반이긴 하지만 오, 방덕원 블락슛. H렌터카가 조금 더 활기를 띠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 지금 네, 이 티빈으로 득점을 마무리했습니다. 4대4 빠르게 외곽 들어갔습니다. 아, 굉장히 날카롭고요. 또 한 번 시도. 어허! 이번에도 들어갔습니다. 김대욱. 자, 더블 스코어를 내줬는데요. 하도현의 2점 슛 짧고요. 방덕원. 첫 번째 2점 슛이고 다시 스틸이고요. 하도현. 하도현 골밑. 들어갈 듯 말 듯 하다가. 아, 좋아요. 돌파 시도. 네. 마무리 짓는 이동민. 경기와는 또 다르게 정말 코트 안에서 뜨거운 몸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두 팀의 경기.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덕원. 엔드원을 가져옵니다. 두제 팀이기 때문에요. 박민수, 그리고 방덕원. 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뒤쪽에서의 블락슛. 하도현. 있어서는 H렌터카 선수들이 조금 포기란 그런 느낌을 받네요.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아무래도. 박민수. 이제 몸이. 하도현. 그리고 김민섭. 반패스. 하도현. 올라가는 가죠. 엔드원을 가져옵니다. 외곽 박민수. 자, 완전히 뛰어났고요. 네, 김민섭. 김민섭 이 경기를 끝냅니다. 자, 박민수가 본인이 직접 시도를 할 수도 있었지만 네. 더 좋은 찬스를 맞이하고 있던 김민섭에게 양보하면서 경기를 끝내는 하늘 내린 인재팀입니다. 자, 최종 스코어 21대10. 11점 차로 마지막에 하늘 내린 인재가 경기를 끝냈고요. 박민수 선수가 외곽 슛 능력이 굉장히 좋았지만 또 김